봅시다. y는 ln x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exponential, 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. 그럼 아까 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돼. 기울기하고 한 점 좌표 알면 되지. 자, y'은 어떻게 될까? 이게 지금 ln x제곱인데 그냥 두지 말고. 왜냐면 그냥 두면 합성함수가 되잖아. 맞아? 그래서 어떻게 해줘? 이 앞으로 빼. 그럼 e ln x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 y 프라임 아니라 y를 이렇게 정리한 거지. 그래서 y 프라임 어떻게 돼? e는 가만히 있고 얘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x분의 2가 되겠네. 근데 지금 exponential, 2에서 접선 방정식이니까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? 여기다 2 대입한 거 exponential 분의 2가 되는 거지. 그럼 다 했네. 자, y-2는 기울기 exponential 분의 2 그 다음에 x-2 이렇게 되겠네. 자, 미안. 여기니까 exponential이지. 자, 한 번, 두 번 전개해줘야 되는 거지. 그러면은 exponential 분의 2x 이렇게 전개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?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. 근데 얘랑 얘는 어떻게 돼? 넘어오면? 사라지지? 사라지지. 그래서 결국 y는 exponential 분의 2x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그 다음 두 번째인데 exponential, 2에서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거든. 법선의 방정식은 뭐냐면은 접선하고 수직인 게 저 법선이야. 그러면은 아까 기울기가 exponential 분의 2 나왔던 거 기억하지? 그러면 법선의 기울기는 얘랑 수직이니까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. 즉 얘를 뒤집어서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붙여준 게 법선의 기울기가 된다고. 그럼 법선의 기울기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exponential 이렇게 되는 거야. 근데 한 점은 여전히 똑같잖아. exponential, 2라고. 그대로 해주면 되지. 다 끝난 거야. 그럼 y-2는 마이너스 2분의 exponential, x-exponential 이렇게 쓰면 되지. 자,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exponential x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2분의 exponential 제곱이네. 그리고 마이너스 2는 넘어서 플러스 2가 되겠지. 그럼 y는 이렇게 되겠네. 됐지? 별거 없지?